지난달 각 자치구별로 부과된 재산세입니다. 서울 전체로 따지면 2조 8,661억 원 규모로 강남구에 가장 많이 부과됐습니다. 5,655억 원, 서울 전체의 20%에 달합니다. 이어서 서초와 송파구가 뒤를 이었고, 이들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를 따지면 서울 전체의 40%입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자치구를 살펴볼까요? 도봉구가 332억, 이어서 강북구 347억, 중랑구 426억 원 순이고, 가장 적은 도봉구와 가장 많은 강남구의 재산세 차이는 무려 17배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부자 동네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17배나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자치구별 재산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는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재산세의 절반을 거두어서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2008년 시작 때는 재산세의 40%를 거두었지만 2009년 45%, 2010년부터 지금의 50%로 확대됐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게 되면 강남 3구 같은 부자 자치구는 가용한 재산세가 줄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적게 거치는 자치구들은 예산이 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치구별로 희비가 엇갈려 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강남구는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재산세를 다른 자치구에 뺏기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이에 반해 재산세가 적은 자치구들은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거치는 공동재산세는 1조 1,800여억 원 규모,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약 470억 원씩 배분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 앞서 말했던 강남과 도봉구의 재산세 17배의 차이가 약 4배 차이로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강남북 균형 발전에는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살펴봤습니다.